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교회 신흔숙입니다. 대구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 신흔숙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고, 이거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한 분도 이렇게 간증을 짧게는 해봤지만, 말씀을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예, 제한테 있는 거는 다 망하고 버릴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받은 것밖에 없는데,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안 되겠냐. 형제 자매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제가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 받은 것이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이 시간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내용의 전반적인 거는 8월 첫째 주 이열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무나도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목은 살짝 바꿔봤지만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으로 바꾸게 됐냐. 예. 저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갈망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표현이 자꾸 더 생각이 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치는 뭐냐? 죽었다 깨도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뭐 개머리도 되고 날 때부터 벙어리도 되고 눈도 부풀은 맹인도 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장애가 저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남들이 보면 두 다리 있고 팔다리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제 자신이 어느 날 뭔가가 인생이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그때 이열련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예, 부름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부름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열련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듣고 난 뒤부터는 다른 것이 물론 다른 것 중요한 것도 있었죠. 지금도 저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은혜고 그게 제 자신의 뿌리고 근원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근원과 뿌리를 주셨는가?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가고, 예, 마음속으로 뭔가를 체험하려고, 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더라도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서도 사람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한 사람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볼 때, 내가 저런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해서, 고향을 떠나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출생지, 그죠? 출생지 또 살던 뭐곳뭐그 애의 성격 뭐 모든 게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쌍둥이도 외모도 쌍둥이 외모가 좀 다른 데가 있어서
부모만 그 쌍둥이는 구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부득불 하나인 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따져보니까 다한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저 남편하고 저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 산다는 거는 인생으로서 지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그까지 그 끝까지 간다는 거죠. 예, 우리는 많은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자신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이고 가난이라 하면 또 오해할 사람이 있어서 절대적인 갈망이고 절대적인 필요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요죠. 하나님 모든 것에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죠. 영과 생명으로만 계시는 분. 그래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위치를, 사람의 위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근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복된 인생으로 깊이 발견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천연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간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아시잖아요. 저도 목사님 만난 지 40년이 넘었고 또 창세기 형제 자매님도 다 그렇게 됐고 그죠? 저기 기순자매도 여기 계시는데 기성자매는 늘 저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불평불만도 별로 없고 나보고 옛날 그랬어. 니는 짜증을 잘 낸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제가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뭐 기네스북에 올라온 일들이 많죠. 우리는 지금 기네스북에 올려 있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제가 학교 근무 중에 방학 때 연수를 가는데 청송 감호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이죠. 한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유시영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송 감호소에 방문을 하니까 유시영 형제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영어선생한테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 말을 듣더니만 분노하면서 떠났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청송 감호소에 있는 사람이 결혼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시영 형제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은숙이라는 이 자매도 있을 수 없는 자매가 지금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갔더니 막 이제 아군이 됐다 이렇게 저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군이. 늘 제가 유긋하시고 불평불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말씀을 많이 따져갖고 목사님한테 너는 수학선생에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따지냐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되면 수학선생이 된다 이런 말까지 들을 만큼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인데 따지는 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시니까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의논하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로 저는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결과를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 제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사람의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놀라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도저히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바벨탑을 쌓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는 그런 세계를 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부름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 안에 왔습니다. 예수 안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대구에 내려올 때는 열성분자에 속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서도 저는 어디까지 왔느냐?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서 베레를 지나서 지파나임을 지나서 그다음에 헤브론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갔겠죠. 저는 그 수순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농담도 하고 재밌게 놀고 목사님 말씀 좋아하고 다 됐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그 있는 자리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목사님이 코로나 있기 전부터 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바깥 출입을 못 하시면서부터 목사님은 다른 세계로 가신다는 게 점점점 보였고요. 근래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저한테 천둥과 번개처럼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그이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가 아닌 폐를 가진 분. 이거는 우리 남편 김웅기 형제가 옛날에 자기 병원에서 찍은 목사님의 폐 사진을 보고 저한테 와서 집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 폐를 찍었지만 폐 사진을 보고 폐 사진을 보고 연구를 했지만 이런 폐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이후도 계속 살아계시고 중환자실에 갔다 오시고는 정말 우리는 마음을 조였지만 계속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서 하나님이 이열려 목사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잘 깊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또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지금, 성남이도 그렇고,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구나.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더 이상의 날이 없다. 그래서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움직일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 아 그러면 족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복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자,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 그렇지만 예수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밑에는 슬피 우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도 먼저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었을 때 많은 군중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이상한 죽음이 맞구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밑에서 그렇게 조롱을 할수 있는가? 너무 비열한 것이 아닌가? 잔인한 것이 아닌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의 그 운명을 싫어했는 거죠. 정말 너라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리고 사랑한 제자들도 모두 다시 고기 잡으러 갔고, 여인들은 왔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모르고 그냥 시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예, 아주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달려왔죠. 그러나 그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예수의 참모습이 아니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다. 제한된 것이다. 예, 우리 인생에 왜 괴로웠습니까? 왜 우리는 힘들었습니까? 왜 방황했습니까? 바로 사탄의 송사가 아닙니까? 너 인생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저는 이열의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묘를 다른 데로 이장을 했습니다. 누가 한번 이장을 하라 했는가 보죠. 걔는 막내 동생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오빠가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열렬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죽음, 그거는 모든 인류가 싫어하는 자리라는 거죠. 예, 특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준그 율법, 예,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와 상관없이 율법의 한 자라도 지켜야 되겠다. 예,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고, 잘 따르겠고, 하나님 말씀만은 지키겠다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비난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조롱하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예, 그걸 얼마 전에 이열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담은 원래부터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담이 가는 길, 인생이 지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택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인생은 땀 흘리고 가시덤 부리고 계속 거듭되면서 인생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럼 왜 지금까지 왔느냐? 목사님의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서 뭐 하시려 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목표는 어딥니까? 그걸 물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내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아필이 뭐가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복사님 집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인생의 자리를 알고부터 그 질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자, 아브라함은 최고의 종교의 생활로 마쳤지만 그 사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거친 사라. 가정은 사라는 가정을 거쳤죠. 가정을 거친 거는 아브라함은 거친 것 같지만 나는 사라가 더 많은 가정을 거친 것 같아요. 태를 닫아서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많은 수모를 겪고 드디어 애를 주신다는데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진 그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라 안에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해야 될 그런 위임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는 놀라운 위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예,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리는 뭐냐? 인생이 흙으로 씌워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저는 그 말을 어디서 그 말을 하게 됐는가?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예, 알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참으로 흑인 자리에 있게 되면, 선악과 먹은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흑인 자리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서 하나님을 열매를, 하나님의 씨를 열매 맺는 좋은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지금 숙제는 뭐냐? 예.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 이 안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기어리도 들어있고 영수 들어있고 다 들어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만유가 포함되는 이 놀라운 자리, 사람의 거처, 예, 사람의 집,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이 예수의 십자가 매달린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증거할 것인가. 예, 그것이 목사님은 숙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예,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라는 것, 참 사람의 복된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혀볼 수 있는 아,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예, 인생이 많은 복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죠? 예, 위치를 대통령이 되려고도 애를 쓰고 많이 애쓰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근데 아무리 위치를 바꿔봤자 인생에 행복은 없잖아요. 우리는 일찍이 죽기 전에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예. 바로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 예. 인생의 길.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저는 멀리 갈 필요 없이 나는 목사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안에 포함되는 인생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포함되는 길이더라고요. 우리 앞에 목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그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예, 읽고 그걸 따라한다고 알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읽은 적도 없고 사람 예, 창세기 형제자매들은 알 거예요. 진훈숙이가 좋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오늘날 목사님 안에서 그냥 봤어요. 인생의 운명을 봤습니다. 인생의 자리를 봤습니다. 그냥 봤는데 제가 행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 사람의 길이 열린 겁니다. 사람의 길. 그냥 봤습니다. 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 뭘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봤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냥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세계입니다. 교회 안의 삶이라는 것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좋아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목사님도 혼자 계시면 재미가 없으시죠. 목사님 왜 줌으로 말씀하시길 좋아합니까? 형제 자매도 얼굴도 보고 간증도 듣고 싶어서 줌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못 오시지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줌에 아주 줌에 뭐랄까 놀라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줌 세계가 열렸습니다. 줌 세계가 예, 앞으로 집회도 줌으로 할 것이고요. 예, 우리는 지금 보면 되는 세계, 너무 쉬운 세계. 너무 쉬운 세계, 너무 쉬워서 아마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사람, 사람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론을 좋아하잖아. 논리를 좋아해가지고 예, 논문을 읽기도 하고 소설을 읽기도 하고 저도 소설을 읽고 많은 예, 고전을 읽는다고 애를 썼어요.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서 책 제목을 적어놓고 읽을 때마다 X를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는 인생에 복이 없더라고요.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왜 사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왜 사는지 알아야지 내가 인생을 잘 살지 않겠냐. 아, 그런 생각으로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CCC에 다니는 하이 CCC요. 원주 하이 CCC 다니는 김경이라는 같은 반이 된 친구가 나를 CCC로 입학식날 나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CCC에 있으면서 4학년 때 이열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말씀을 처음 드러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혔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흩어 지나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가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겠죠. 상속자. 자기 모든 걸 다 받아서 내 대신 네가 다스리라는. 내 대신 네가 다스리고 내 대신 이것을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지키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고 하여튼 내 대신 모든 걸 다 하라는 관리하라는 거죠. 관리하라. 그리고 3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 연합을 해야 되겠죠. 연합을요. 예. 동물은 수컷과 한 것이 연합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나라가 강건하려면 일단 인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구의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문제죠. 인구가 적은 것은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대구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타지로 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른 것이 문제가 돼서 야 우리 김경재는 왜 이렇게 다른가? 근데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가 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겠죠. 예.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 것 없는 흙이라는 거예요. 뭐 흙 말고 좀 뭐 요즘 뭐 구리도 좋고 뭐 그런 은도 좋은데 왜 우리는 왜 흙인가? 예, 그래야만이 연합이 돼서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이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예로 그랬죠. 이 씨가 이 흙이 인생이란 흙이 올해는 뭐 나한테는 씨가 지금 수박 씨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장마도 많이 오니까 수박이 인기 없다. 뭐 수박 말고 다른 것을 뭐 내가 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씨를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씨를 어디 구해와서 농사를 하게 한다. 뭐 이렇게 씨가 다른 꼴을 낸다 그러면 그 밭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 밭이, 그 흙이 이렇게 씨가 주어진 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른 씨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 밭은 농사가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흙인데 흙이 아니고 난 다른 씨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이기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하니까 내 인생이 황량할 수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날 보니까 나는 정말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목사님이 중환자실 다녀오시고 예, 제한된 환경 속에 사시면서 폭폭소와 같은 제한된 인생의 그 흙인 자리 인생을 말씀하는데 저는 완전히 거기에 예, 매몰됐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아 인생이 저렇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자리로 가는 목사님에게서 끝없는 영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 인생의 영광은 바로 저거구나. 바로 저거구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다 멸망입니다.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건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제한된 그 인생의 자리를 끝까지 사탄의 송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자리를 승리를 했잖아요. 제한된 인생의 자리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의 예수를 기념하고 부활의 예수만 대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계속 죽음만 얘기하잖아요. 왜? 참 인생이, 예,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죽고, 선악과 먹은 인생이 죽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인생이 다시 부활에 나타나려면, 선악과 먹은 인생이 죽어야 되는 거죠. 저 자신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 어떤 것이 남아있어서는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될 수가 없죠. 예,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는 왜 인간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사람이 안 되는가? 나는 왜 목사님처럼 살 수 없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 내가 끝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아담 안에 포함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미 끝난 인생이구나. 이미 없어질 인생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사탄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인데, 이미 심판받은 인생인데, 이미 하나님께 죽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 끝난 인생을 알면 즉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과 연합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 간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가 아닙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보라고, 우리를 그걸 어떻게 알게, 지식으로는 알게 안 되니까. 예. 저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수학이라는 건 이상한 겁니다. 증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진리입니다. 증명하면 그것이 정리가 돼요. 증명한 내용은 정리가 돼요. 정리. 정리가 되면 그거는 항상 맞는 걸로 적용되면서 모든 수학 문제를 그걸로 푸는 거예요. 이건 어쨌거나 이론적인 거죠. 예. 예,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이론을 증명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소론, 본론, 결론을 끼워 맞춰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저는 CCC에서 10스텝 교육을 몇 번 받았거든요. 10스텝을 다 하고 나면 나는 성령이 폭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없는 사람 폭발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며칠 안 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보면 즉시 내가 다른 자리로 인생의 원래의 위치로 참 인생 위치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목사님 자신으로 늘 날마다 제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너무 복됩니다. 나는 예, 우리 교회 북부 1호 이열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도 예, 그 안에 포함되고 물론 김치현 목사님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제 인생에서 참 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목사님이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우리 보고, 3일이라도 금식교도 했으면 3일 금식교도 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면 새벽 기도 해봐라. 내가 김주일 목사님하고 그때 농담했어요. 새벽 기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뭔가 어떤 방법이나 뭘 했더라면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근데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오로지 100% 은혜로만 되어진 목사님 자신과 그래서 100% 은혜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예, 옛날 윤종수 목사님이 새벽기도, 예, 윤종수 목사님은 예, 목회를 잘 하셨죠, 그죠? 근데 사람이 너무 순수하시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예. 그 교회를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새벽 기도 갈 때 바지를 제대로 안 챙기고 나갔대요. 너무 급해서. 예, 참, 우리가 그런 형식이나 그런 교리나 어떤 신조에 매일 필요 없고 또 성경을 계속 열심히 또 읽고 하라는 또 그런 도도 있잖아요. 예,
목사님은 심지어는 성경을 왜 읽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이른다는 거예요. 예. 영생을 구하려고,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려고 성경 열심히 읽는데 너희들 내게 오지 않는다. 예, 예.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매달린 그 안에 내가, 아,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세계, 새 생명의 영으로 되어지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간증이 없으면 안 되느냐? 목사님은 간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새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데 그 법으로 저절로 되는 세계에 산다 그러면 어린애가 자라듯이 우리가 생명의 영의 병에 자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간증한 게 너무 당연하구나. 옛날에는 간증을 한번 하면 또 좀 있다가 한 달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 무조건 나가야 되는구나. 왜? 내가 내일이 다음 주에 내가 간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기약 못하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간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까지 하게 됐다 싶어서 이거 간증도 좀 조심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에 예, 저는 지금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 제가 이제 한 40분 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듣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사람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예, 영생의 삶으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대구 와서 살면서도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예, 주셨어요. 그것이 저 결혼 생활입니다. 저 결혼 생활은 저의 어떠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의 어떠함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하니까 너무 잘 맞는 결혼이에요. 예. 나이런 자매가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김문기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한테가 질문을 했대요. 왜 훈숙이 언니는 고생을 합니까? 형제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진훈숙이 인간 만들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보다 네가 먼저 인간 돼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살면 살수록 예,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강한 것도 끝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 되는 길로 가도록 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무엇으로 다 가느냐? 사람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계획이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각자에 맞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인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예. 너무 놀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 되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저도 많은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망은 있죠. 왜 나는 맞지 않는 사람 만났을까? 근데 내가 맞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고 그런다면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더 심하게 맞지 않는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맞지 않은 아내가 분명합니다. 예, 맞지 않은 아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몸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예, 길로 우리가 계속 이끌어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의 길로 가게 됐습니까? 참 사람을 만났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열려 목사님 말씀과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가 없습니다. 목사님 홀로 계시면 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서 저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인간이 덜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예?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떤 고생을 줬는지, 뭐 피를 줬는지, 예, 생각나는 대로 또 사과도 해야 되고, 예,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사람이 덜 됐으면 가는 곳마다, 예, 냄새도 나고, 예, 소리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 되는 길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예,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 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되는 길이 내만 사람 되는 것 끝마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생은 늘 애롭다 합니다. 예, 애롭다 하죠. 애롭다 합니다. 근데 그 왜 애롭니까? 하나로 사는, 하나가 된 이 교회라는 이런 몸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애롭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로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 들었어요. 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알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뭐 내가 간증하고 나면 언니 간증이 너무 좋았다. 이런 전화도 오고 나도 그런 전화를 걸고 우리는 그런 교제를 하잖아요. 뭐 누구네 집에 뭐가 있는데 우리 집 왜 없느냐 그런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답이 너무 좋고 저 하답이 너무 좋다. 참 우리가 나누는 거는 너무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증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예, 떡은 다른 떡입니다. 예, 그냥 육신을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것이 영생이라 했다. 우리는 늘 영생 안에서 살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과 예, 주저리 예, 별로 예, 예, 뭔가 그 영양가 없는 말씀 같지만 근데 이것이 또 제 자신이고 또 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놨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 하나님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열려 목사님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지체들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세계를 내가 맛보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대구교회를 지었을 때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지만 여기에 와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네, 교회가 지어졌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 같은 사람이 예, 이런 것을 증가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승리고 목사님의 승리고 형제 자매들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예,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왜 속았느냐? 사탄 때문에 속았다. 예. 사탄 때문에 속았다는 거죠. 인생이 제한되는 게 싫었다는 거죠. 제한. 그 영광스러운 제한을 싫어해서 예수를 다 버리고 갔지만 이제 그 제한된 그 예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와서 봐라. 인생의 참 자리를 와서 봐라 이거죠. 당신들이 싫어하지만서도 참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와서 봐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는 예, 예 생략하고요. 어떻든 간에 예,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인간 만들려고 정말 하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열리 목사님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참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예, 힘드셨다. 하나님 참으로 힘드셨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갇혀 있으니까요. 예, 지성소에 갇혀 있으니까 예, 고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신혼숙이가 목사님 집에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절부절 하신다. 뭐 그런 말을 전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혼숙이 너 인간이 들렸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 가면 계속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골라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각국에 가게 되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많이 내가 참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사람밖에 안 됐는가. 근데 어쩔 수 없는, 예,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신혼식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변화시킨, 저를 새로운 사람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십자가 매달리는 그 인생의 자리를 열어줘서 알게 하신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때문에 고생하신 목사님께 어쨌든 간에 목사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마찬가지로 기쁨이 되고 여러 형제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날 동안에 어쨌든 간에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 갖도록 해주세요. 제가 뭐 대국을 떠나거나 그런 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늘 그런 짓을 안 하도록 이끌어 줬고, 늘 교회 가까이 살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소원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서 말씀을 다시 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소원이 순문을 하면서부터 그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더욱더 넘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